네, 우리의 석유 화학사들 뭐 많이 있는데요. 요 기업들 전반적으로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우리가 이제 쉽게 페트병이라고 하는 게뭐 종종 옷이나 뭐 화장품 케이스나 가방으로 재탄생한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렇죠. 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그 재사용이 가능한 고품질 그 원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페트라고 해서 이게 재활용 공정에 쓰이는 이제 원재료, 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 가격이 눈에 띄게 크게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환경부에 따르면요, 이 압축 페트 가격의 변화 좀 살펴보시면 지난달에 킬로그램당입니다. 킬로그램당 전국 평균 312.9원이었는데 이 가격대가요, 작년보다 50%가 뛴 가격이라고 하니까 많이 꽤 올랐네요. 많이 오른 거고요. 이렇게 원료 가격이 오르는 건 폐플라스틱을 대량으로 구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내 기업 대부분이 재활용 과정에서 단일 제자리에 그 재질에 이물질이 섞이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는 그런 부분을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는 게 기본인데 그 폐플라스틱에도 급이 있다고 해서 좀 그래도 최상의 질을 좀 고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좀 얻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태국 등에서 이질 좋은 폐플라스틱을 수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6월쯤에 정부가 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거의 취지는 이제 국내 거 쓰자라는 좋은 취지이긴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폐플라스틱 수요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수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좀 뛰어 오르는 그런 현상을 좀 맛보기도 했다라는 또 업계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원활한 수요망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국내 석유화학사들이 최근 뭐 기업이나 그리고 단체와 MOU 이런 업무 협약을 맺고 폐플라스틱 조달에 좀 나선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 케미칼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SK 종합화학 등이 재활용하기 쉬운 그 페트병을 모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성 TNC나 롯데케미칼 등도 지자체와 손을 맞잡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저변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재활용 페트가 원유로 생산한 페트,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플라스틱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것보다 한 50에서 100%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유는 품질이 좋고 유럽 연합 자체가 이런 또 정책을 또 쓰고 있는 게 원유로만 생산한 그 폐플라스틱, 그 페트에 플라스틱 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활용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만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물질이나 불순물 때문에 재사용이 어렵다고 하니까 또 우리 분리배출할 때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 회사, 석유회사 회사들이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에 뛰어드는 그 지금 현황이라든지 그런 배경에 아무래도 탈탄소가 연관이 있겠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석유화학사들은 그동안 이제 남모른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라는 것도 굉장히 ESG 시대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탄소 배출 업종의 대표적이 또 업종이 석유화학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미지 탈바꿈 전략 이런 부분 좀 필요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이제 재활용한다면 또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어서 서로의 그 니즈가 맞물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원유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게 일반적인 그동안의 그 관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80% 나 감축이 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시대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제로 시대를 좀 요구하는 그런 친환경 시대이기도 하고 미래 성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업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그래서 주요 석유 화학사들이 이 재활용 플라스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뭐 인수합병, MOU 체결, 지분 투자 등등등 다각도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화학업계에서는
그렇다면은 재활용을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 고민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 기계적인 재활용과 그리고 화학적인 재활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표를 보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기계적인 재활용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90% 이상 쓰는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계적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 PET 플라스틱을 잘게 이제 분해합니다. 그래서 세척하고 씻고 선별해서 이제 골라서 혼합해서 재생 플라스틱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상업화를 마쳤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탄소 발생을 이제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단점은 품질이 낮고 재활용을 더 많이 하면은 질이 나빠지는 그런 한계는 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화학적 재활용이 있습니다. 이거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술입니다. 수명이 닿은 플라스틱도 살려낼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렇다시피 기술 개발은 좀 어렵고요. 조기에 비용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이후에는 이것을 위주로 시장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이 화학적 재활용 시장 규모가 앞으로 9년 뒤쯤 그러니까 2030년도가 될 텐데요. 4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주요 기업들의 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상황 이런 부분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예, 대표적으로 SK종합화학 그리고 SKC, SK케미칼 그리고 휴비스,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등등이 이런 또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방식은 물리 화학적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만 좀 간단히 언급해 드리면 그 SK종합화학이 올해만 지분 투자 등으로 그 파트너십 3건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상업화 기술을 그 확보할 계획이고요. 롯데케미칼도 좀 의미 있는 부분이 국내에서는 페트 1위 생산 기업인데 2030년까지 울산 공장을 이 화학적 생산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화학적 재활용이 더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기계적 재활용부터 우선하겠다라는 기업도 다수인데 LG화학, 효성 TNC 그리고 코오롱 인더 등인데 에코 플랫폼으로의 변신 좀 기대되는 대목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LG화학은 뭐 어제 그 리콜 쇼크 때문에 좀 시장이 상승 분위기에서 좀 빠졌지만 롯데케미칼의 금호석유는 오늘 상승 불을 켜고 있거든요. 석유화학주 전망의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사실 이제 친환경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적인 요구이고 워낙 이제 성장성이 매력이다라고 보는 그런 투자 관련 기관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등은 썩는 플라스틱 수요가 이제 늘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도 보급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것이다 라고 현재 가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당연히 비중 확대 전략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원래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의 그 주요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통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반도체 칩 공급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출용 컨테이너 선박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 제품의 성수기 수요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망을 보면 석유화학 마진에 있어서 11월까지 수요 부진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수출 제품에 필요한 석유화학 제품 수요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중국의 PMI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그런데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3개월 연속 이게 떨어졌거든요. 예측을 보면은 11월까지 이 중국에서 석유화학 제품에서 구매 수요가 계속 약화가 된다라는 뜻으로 봐도 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으니까 보시고요. 이에 당분간 수요 부진으로 업황은 약세 국면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2분기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잘 나온 흐름 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후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뭐 배당 수익률을 감안해도 지금 주가는 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피크아웃 고점 논란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실적이 좀 꺾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전문가들 좀 있었습니다. 또 공급 과잉, 전환 움직임 이런 부분에 좀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 3분기까지 이 약간 리스크 있는 요소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단기간은 좀 유효하다라는 전략이 있었으니까 단기, 중장기 전략 좀 나눠서 시나리오 짜보셔야겠습니다.